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내비게이션에 대한 그 어떤 정보가 있어서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저는 항상 네이버가 아니라 내비게이션 네 어떤 길 찾기 기능을 보면서 항상 신기하더라고요. 그쵸? 가장 빠른 길도 찾아줄 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딱 정확하게 예측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항상 궁금했는데 여기 블로터라고 하는 매체에서 그 소개한 게 나와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기사를 볼까?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내비게이션은 참 대단한 발명품입니다. 특히 저 같은 길치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 세대에 내비가 없었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길 위에서 헤맸을까? 예,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하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했을까? 그런 거 진짜 지도 같은 거 보면서 다녔을 텐데 뭐. 그냥 평소 다니던 길은 상관없지만 초행길은 야 진짜 엄청 어려웠을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요. 그쵸? 지금은 내비가 당연시 되고 있지만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20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내비게이션 저기 찾기가 어려웠었죠.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어떻게 도착 예정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요? 길이야 지도를 기반으로 안내한다지만 어딘가 이동하는 과정에는 매일 많은 변수가 따릅니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서 도착 시간을 예측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알고리즘을 자꾸 잘 작성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 내비 예측의 정확성 그리고 AI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바탕으로 지금 알려준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 일단 도착 시 예정 시간을 결정짓는 3대 변수가 있다고 하네요. 예. 자, 그 3대 요소는 뭐냐? 야, 이거 기업 비밀 아닌가? 기업 비밀인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뭐 도로별 주행 소요 시간, 예, 그렇죠. 다음에 회전 시간이 뭐야? 이거 회전 시간. 시동 대기 시간. 비중이 가장 높은 건 도로별 주행 시간이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예, 도로. 그래서 예측에는 특정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용됩니다. 이거 영업 비밀이겠죠? 저 영업 비밀이겠죠? 그래서 도로별 주행 시간은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이를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데이터망 같은 것과 연결돼 있겠죠? 예. 그래서 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 내비는 이 정보, 주행 시간, 주행 거리를 크라우드 방식, 그쵸? 그다음에 카카오 내비 사용자들로부터 직접 수집을 한다고 한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 내비를 사용하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얼마큼 막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위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수집이 되나 봅니다. 그쵸? 네, 무단 수집은 아니고 이용 약관 중에 위치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하면은 데이터가 수집된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더 정확해지겠죠? 그렇겠죠? 그다음에 또 단순히 주행 데이터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노이즈 데이터를 걸러내는 노하우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노이즈 잡음이잖아요. 방해 요소들. 예컨대 정차 중인 차량, 그냥 무슨 일이 있어서 편의점 같은 데 세워놨는데 도로 정체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면 도착 예정 시간도 실제 다르게 예측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같은 고속도로 내에서도 직진 차선과 출구 차선의 속도가 다르고, 그렇죠? 설치와 제거가 가변적인 신호등, 감시 카메라 이런 것들, 그래서 공휴일, 날씨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는 한둘이 아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요소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가중치를 부여하는 그런 알고리즘, 그다음에 엄청난 데이터를 수집하는 해 가지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지 않으면은,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지가 않겠다 하는 거죠. 상점 매출액을 예측하는 AI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고서에서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교통정보 예측에 사용된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상점 매출액 예측을 위해서 사용했던 AI 알고리즘 GBT라고 하는 것이 사용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비게이션이 지금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느껴지잖아요. 그것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 실제로는 고속도로나 도로나 내비게이션을 위해서 사용된 알고리즘이 아닌 것들도 응용을 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에러가 개선되었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평일과 주말 교통량 패턴의 차이라든지, 그니까 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제 알고리즘이 지금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데이터, 아주 많은 데이터가 집적이 될수록 굉장히 정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 많은 데이터들을 지금 AI가 그중에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중요한 것들을 지금, 중요도가 높은 특성들로 모델을 구축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 통행량이 적은 지방도로는 주행 데이터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들 때는 정확도가 낮고요. 그쵸? 그런데 GBT 알고리즘은 이처럼 데이터가 없는 널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머신러닝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부족한 현실 데이터를 보완하는 가상 데이터라고 돼 있어요. 좋은 데이터를 넣는다고 무조건 좋은 결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고요. 그다음에 실전 검증을 거쳐야 최종적인 성능을 이제 확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새 모델이 나와도 적어도 하루 이상은 눈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테스트의 숫자도 한정돼 있다. 그래서 실험 데이터가 많아야 검증 신뢰도도 높아지는데 이러면 성능 업데이트가 굉장히 느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때문에 복잡한 현실 속 환경을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실험 데이터를 보완한다. 아, 그러니까 가상 시뮬레이터 같은 것도 하나만 해서 이제 그걸로도 그 데이터를 돌리고 실험을 해서 이제 그걸로 보완을 하는 거죠. 야, 진짜 많이 좋아졌다. 현실적 데이터도 수집을 하지만 가상 데이터의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또 실전에 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야, 진짜 야, 어떻게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똑똑해졌냐,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니까 지금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도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실제 데이터, 빅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은 뭐 상점 매출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같은 최첨단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 그런 걸알수 있습니다. 야, 언젠가는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는 그런 것도 나오겠네, 그죠? 자, 그래서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